굿모닝입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태형 TV 김태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가장 먼저 스키 장에 와야겠죠.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키장에 관련된 시설을 찾아서 와야겠습니다. 두 번째, 복장입니다. 복장은 스키장이나 스노우보드복이나 스키복을 입어야겠죠. 사실 복장은 옷은 의류는 젖지 않는 의류, 따뜻한 의류가 좋습니다. 웬만하면 스키복이나 스노우보드복을 입는 게 좋죠. 세 번째로는 장비입니다. 장비는 스키 장비나 스노우보드 장비가 있어야겠죠. 여기에 누가 작은 키커를 만들었네요. 와, 재밌겠다. 좋다. 짜잔! 어, 맞아! 보딩을 오늘의 막보딩을 트랙에서 마무리합니다. 갑니다. 트랙 렛츠 고!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.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날아갈 뻔했어요. 다리에 힘이 풀렸나봐요. 오! 기록이 좋아요. 후, 1분 20초대 진입했습니다. 후.